내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저렇게 커? 안되겠어요 진짜 중학생 맞아? 아버지, 들어오죠? 할배네 맞지? 에네스파가 왜 말이 없어? 맞잖아! 그 가래 낀 목소리로 전화한 할배 난 아닌데 어서오세요. 몇 분이십니까? 다섯 명이요. 다섯 분이면 지금 자리가 없는데. 저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실래요?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그날 우리는 꽤 긴 거리를 말없이 걸었다.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했다. 다섯 분 들어오세요. 오미혁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 대표님요? 글쎄요.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잘나셨고 지적 많이 하시고 야단 잘 치시고 대표님 화면에 걸리세요. 아, 여기 뭐가 떨어져 있어서. 계속 하세요. 근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참 매력이 있으신 분이세요.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바라시는 점 뭐예요? 대표를 좀 더 사랑해 달라. 너무 어렵나요? 오늘 수고했어. 뭘요? 대표님 덕분에 저도 즐거웠습니다. 왜 그러세요? 다리 아프세요? 약간. 오. 어? 이게 뭐지? 네? 아 이런 게 왜 여기에 있지? 돼지 같은데요? 이게 왜 그 틈에 있을까요? 그러게. 나중에 다시 가죠. 오늘 수고했는데. 네? 제가 왜 이걸... 주웠는데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. 엄마? 금이네 이거? 금이야! 이거 봐! 이빨 자국! 이거 금이야, 순금! 아이고, 이게 도대체 몇 돈이야? 그게 왜 거기 썼을까? 아유, 알게 뭐야! 땡 잡았다, 땡! 그렇지 않아도 돈 똑 돌렸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임플란트 같은 거 때 맞춰야지 시계 놓치면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해 아 됐어 나중에 하면 돼 아 근데 너 옷 좀 사야겠다 인턴이지만 명색이 회사원인데 옷이 정장 없고 조금만 샜다 쪼가리들이라 내 옷 살 좀 있으면 한두 푼 모아서 임플란트나 빨리 해.